PC방 이거 제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, 이거 영양분을 뺏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시방 쪽으로요? 예, 이제 씨를 씨 쪽으로 영양분이 다 가니까 굳이 뭐 철쭉이 씨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정식시키고 할 목적이 아니라면은 씨방은 다 없애는 게 맞습니다. 이렇게 한꺼번에 쥐고 이렇게 뜯어도 되고 한꺼번에 세 개를 다 쥐고 그때 그러면 깨끗하게 꼭지가 이렇게 딱 남아요. 그런 부분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올해 새로 나온 수는 놔두고 씨방 부분만 이렇게 하나씩 뜯어내도 상관은 없어요. 이렇게 깨끗하게 밑에까지 완전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겠죠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겠죠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뜯어내는데, 지금 요거는 지금부터 이미 네 개가 있으면은 이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 정도는 수평으로 가도록 따내 버립니다. 작업을 하면서 같이 어차피 이 부분도 나중에는 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자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뜯어주고 이 부분 뜯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뜯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상 위 부분도 이렇게 하나 뜯어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뿌리까지 시방을 완전히 뜯어줘야 돼요. 이렇게